지난 7월 31일 배정남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벨의 근황을 알렸는데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여름엔 수영 재활이 최고라는 말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함께 올렸는데요. 벨은 수영장에서 재활하는 모습으로 친구와 함께 물안경을 끼고 열심히 재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벨은 급성 디스크로 인해 전신마비 후 재활을 통해 어느 정도 걸을 수는 있지만 그전처럼 혼자서 배변은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안84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근황을 알린 바 있는데요. 나 아직 똥을 못 싸 혼자. 그 맨날 빼줘야 돼. 그럼 이제 거기서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야, 그냥 지금 봤을 때는 이 정도 유지하는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이고. 아, 지금. 김정. 옳지,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유, 잘했다. 나섰다. 한 유튜브 채널에는 배정남과 벨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벨의 근황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배정남은 반려견 벨의 재활을 하고 있고 다소 불편해 보이지만 혼자서도 잘 걸으면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책 시 힘들면 유모차를 이용해 산책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신마비로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이렇게라도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아진 모습으로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